혁도야, 지금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움직이면 안 돼? 알았어. 야, 화려한 그림 솜씨를 보여주지. 이쁘고 그리고 있는 거 맞겠지? 아, 그럼 당연하지. 나 믿지? 응, 성에 사는 예쁜 공주처럼 그리고 있는 거 맞겠지? 아, 그럼.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이 칙칙해 보이지? 혁도야, 가만히 있어. 어? 얼굴을 그려야 돼, 이제. 기다려봐. 얼굴을 이쁘게 그려줄게. 어? 이쁘게 그리는 거 맞지? 어, 지금 그리고 있는데 뭐야? 왜? 아, 이럴 수가. 혁도보다 더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왔어. 어? 정말? 어, 이거 봐봐. 모나리자가 나와버렸네. 아,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나는 혁도를 그리려고 했는데 왜 모나리자가 나지? 막 그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그림도 엄청 유명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이거 붓으로 칠하는 건 줄 알았는데 무슨 페인트 마냥 이렇게 뿌리는 거야? 어, 이렇게 칙 뿌려지네? 우와, 좋았어. 그림을 두 개 그렸어. 이것도 심지어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들이에요, 또린이 여러분들. 어, 이거 엄청 유명한 거잖아. 이거 현실에서 팔면 몇백억, 몇십억짜리야. 우리 그림 하나 그리고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진행 상황이 6%밖에 안 됐대. 아직? 어, 근데 이 그림 말고 또 그릴 게 뭐가 있다는 거야? 그림이 어딨지? 뭐야, 이거 벽은 뭐야? 어, 이거 벽에도 이거 칠해줘야 돼. 어, 뭐야? 아니, 뭐야, 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어, 근데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무기가 더 좋아야 되나 봐. 이 페인트가 그리고 거의 다 닳아버렸어. 이거 싸구려 붓이잖아. 그러니까 붓도 싸구려고. 일단 페인트를 채우려면 일로 와야 돼? 어, 우와, 페인트 폭포다. 우와, 페인트 폭포 처음 봐. 무지개색 폭포인데 이거 E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페인트가 꽉 차. 오, 채워졌다.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칠하면 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벽을 이렇게 청소하려고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아니, 저 비싼 화가인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근데 여기 봐봐, 여기를 하면은 그림이 나와. 우와! 안 되겠다, 나 무기를 바꿔야겠어. 에헴, 나도 같이 가자. 어, 좋은 무기로 한번 바꿔볼까? 여기 무기가 엄청 많은데. 어, 여기 있다, 붓이 더 좋아지는 거. 어? 어, 그러면 지금 무기가 바뀌었는데. 오, 더 빨리 돼. 우와! 어, 더 굵어졌어. 우와! 와, 그림이 나온다. 이게 바로 내 실력이야.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안 보이니? 뭐야, 나 경토화가란 말이야. 자, 일단 칠해보자. 슝. 아, 이렇게 돈이 모이면 또 더 좋은 무기로 바꿀 수 있어. 어, 그 다음 무기. 오, 와, 이거 더 빨라졌어. 와, 이거 롤러잖아. 오, 이게 훨씬 더 빠른데? 우와, 슝슝. 아, 근데 이거 답답해서 안 되겠다, 경토야. 우리 초반부터 제일 좋은 걸 한번 질러봐야지. 좋았어. 자, 한번 로벅스가 한번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좀 보자고. 로벅스를 질릴 타이밍이었군. 여기 네 번째 패스권이 있다. 우와, 패스권. 어? 인피니티 페인트. 이거 한번 눌러볼까? 응.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페인트통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오. 우와, 그럼 이걸 한번 구매해볼게. 구매? 어, 구매했다. 어, 한번 써볼까? 우와, 이거 봐봐. 어, 뭐지? 어, 페인트가 안 달아. 어, 무제한이다. 와, 무제한이야. 좋았어. 그럼 페인트도 무제한으로 채웠겠다. 한번 제일 좋은 무기로 또 바꿔봐야지. 무기도 바꿔야지. 그럼 로벅스 쓸 데가 많다고. 자, 그러면 여기 패스권의 세 번째 골드 페인트볼 건? 골드? 아니, 이럴 수가. 황금 페인트 건이라는 건가? 이것도 899 로벅스짜리 구매. 오, 바뀌었다. 우와. 우와, 이거 봐, 골드야. 어, 근데 이게 좋은지 한번 써봐야겠는데? 그래, 써보자. 우와, 이거 뭐야? 아니, 왜 순식간에 되는데? 뭐야, 그림 다 끝났어. 오, 끝나버렸어. 여기도 다. 우와. 아니, 이제서야 내 실력이 나오는군. 로벅스 실력을 얘기하는 거야? 뭐야? 여기 진행 상황이 28%. 어, 벌써 28%네요. 근데 여기는 여기 위에도 해야 되나 봐. 위층까지? 어, 여기 사다리 있잖아. 어, 사다리를 설치해서 올라가서 해주면 되나 봐. 어. 으쨔. 어, 사다리가 있어도 올라가기가 힘들군. 으쨔. 아니, 이거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림이 나오는 곳은 없나 본데? 여기가 다 그림이야, 민규야. 어, 여기도 그림. 와, 이거 뭐야, 이거 무서워. 몰랐지? 어, 여기 악마들도 있어, 경두야. 안 되겠다, 우리 다음 지역 가자. 다음 지역 고고. 2,000원 있으면 갈 수 있대. 근데 우리 벌써 돈을 모아놨지롱. 고고. 어, 여긴 농장이야. 어, 농장이네. 경두야, 내 실력을 보여주지. 야, 봤니? 아니, 이럴 수가. 바로 폭포 그림을 1초 만에 하는 거. 이거는 어느 화가도 하지 못하는 실력이야. 띠리리리, 거기 112죠. 여기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이라니. 어, 여기도 칠해줘야겠다, 페인트. 우와, 다 낡아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칠해줘야 돼, 새 것처럼. 어. 오, 이 벽지도 되게 막
건조해가지고 막 부스럼이 있는데 페인트로 다 이렇게 칠해주세요. 새 집 같아졌어. 오, 새 집처럼 보여. 오호. 어, 저 위에까지. 저 위에도. 어, 저 위에 손이 잘 안 닿을랑 말랑 하는데 어, 다 닿네. 바보구나. 이거 페인트계가 완전 물총이야. 우와. 여기 위쪽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상자 밟고 올라갈 수 있어, 경도야? 어, 상자 밟고? 어, 위에는 해줄 게 없는데? 어, 위엔 다 됐네. 어, 위에는 칠하지 못하고 여기 옆면만 칠하면 되나 봐. 옆면 똑딱똑딱. 우야. 어, 이거 순식간에 벌써 새 집이 돼 버렸어요. 많이 칠했지? 어, 다 칠했어 벌써. 와. 끝. 이 정도면 새 거지? 어, 다음 지역 2만원. 어, 잠깐 여기 그림 그리는 곳이 또 있네? 야! 오, 사람이 나왔어. 우와, 이거 너가 그렸어? 어, 근데 격두야 잠깐만 일로 와봐. 응? 어, 이거 펫을 구매할 수 있대. 펫? 어, 이거 펫이 있다. 확률에 따라서 나오는 펫인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 어, 나 나왔다. 어, 그러니까 이거 돈도 벌리는구나. 이 코인으로 사는 건가 봐. 아, 오, 펫이 나타났어. 뭐지? 펫은 몇 마리까지 낄 수 있는 거죠? 근데 펫 엄청 많아. 어, 이거는 액세서리인데? 어, 그러니까 이건 액세서리였네. 어, 난 꼬리가 생겼어. 이거 봐. 나는 귀가 생겼어. 어, 꼬리가 생겼어. 나는 귀가 생겼고. 이거 한번 더 해볼까? 이거 돼야지. 좋은 펫 좀 나와주세요. 어, 이번에 꼬리가 나왔어. 어, 나는 강아지. 어, 진짜 부럽다. 회색 강아지 나왔다. 오, 나도 강아지 하나 나왔다. 고양이인가? 어, 펫이 한 마리 더 나왔어. 고양이. 아, 근데 한 마리밖에 장착이 안 돼. 어, 그러니까. 어, 경도는 강아지네. 어, 귀엽지? 어, 되게 어, 경도랑 비슷하게 생겼다. 귀여운 걸로. 일단 다음 쪽 가보자. 2만원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오, 여기도 되게 넓어. 오, 뭐야? 부자 동네인가? 아니, 이거 돈 벌기 힘들겠는데 일단 내 그림 실력을. 아야! 오, 내 실력이 이 정도야. 우와. 이거 무기빨. 여기는 커다란 학교 같은가? 다 지어주세요. 여기는 꽤 걸리겠는걸? 그러니까 다 이거 칠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근데 돈은 되게 많이 줘. 그림 그리는 게임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왠지 사기 먹은 것 같은데.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색칠하기야. 페인트 하는 건데 좀 더 진한 색으로만 색칠해지는데? 그러게 말이야, 낚였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미 로벅스 많이 질렀으니까 한번 이쁘게 색칠을 해주자. 색칠. 와, 근데 정말 페인트질 하니까 집이 더 젊어진 것 같아. 오, 새 집 같기도 하고. 오호. 자, 그럼 여기 위에는 사다리를 타고 또 올라가 주세요. 여기도 색칠. 여기도 색칠해주세요. 우와, 초록색 집이다.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마음이 왠지 평화로워져. 자, 난 다 했다. 이제 어? 다음 타겟 가볼까? 아, 잠깐, 자동차가 남았어, 경도야. 뭐야? 오, 뭐야? 이거 블록스 택배, 로블록스 택배 차량이었어. 어, 몰랐네. 오, 여기도. 와, 여기도. 블록스 택배 회사. 오, 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 와, 내가 그렸지만 진짜 잘 그렸다. 금손이야, 이 정도면. 가자. 그래, 다음 지역 4만원. 이제 4만원은 껌값이죠? 어, 여기는 주유소. 어, 주유소. 와, 여기는 뭐 색칠할 게 또 있나? 여기 다 색칠. 여기도 다 색칠해 주시고요. 어, 카페도 있어, 격두야. 어, 카페도 있었잖아. 어, 커피 하나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너무해. 안 팝니다. 혁두야, 이제 다음 쪽으로 가보자. 여기 고고. 75,000원. 어? 여기는 뭐지? 어? 여기는 뭐야? 어? 뭐야? 어? 공사 중인가 봐. 어? 무슨 촬영장 같은 덴가? 아니, 이거 완전 이거 다 언제? 어, 완전 높아. 아니, 이거 다 언제 이거? 엄청 많잖아. 와, 우리 둘이서 다 할 수 있을까? 아니, 인원이 부족해. 아, 이거 너무 할 게 많아. 여기 다음 쪽 가려면 20만원 필요하대. 20만원? 어, 20만원. 와, 일단 한번 후딱 해보자. 여기 건물이 똥색이야. 아, 냄새 나려고 그래, 갑자기. 와, 겨우 다 돈 모았다. 와, 여기도 그림 완성. 와, 그래도 엄청 깨끗해졌어. 이거 봐봐. 오, 변했다. 다 새 집이야. 아, 자, 다음 지역. 잠깐만, 여기가 마지막인가?
여긴 뭘까? 여기는 뭐지? 여기는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그리고 뭐야, 다음 주 가야 되는데 무려 32만 5천 원이 필요하대. 이런. 자, 버스도 열심히 칠해주자. 여기는 엄청 커다란 건물이 있네. 어디? 여기. 뒤에도 은행이잖아. 엄청 커다란 건물 있어. 와, 이거 돈 더 주셔야 돼요. 이거 다 언제? 그러니까요. 일단 유리도 반짝반짝하게 다 이렇게 페인트 칠해줄게요. 오, 여기 완전 위험해. 격대 조심해. 조심해야겠다. 와, 이거 페인트질하는 사람들 안전이 책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조심하셔야 돼요. 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위험하니까 안전 모두 꼭 씌워주세요. 모았어. 은행이랑 옆에 있는 건물 다 완성. 이때 여기도 있다. 어디? 여기 농구장도 해야 돼. 뭐야? 오, 요런 데도 있었네? 아니, 여기는 또 뭐 해줘야 돼? 와! 이 신기하지? 오, 와! 근데 이렇게 칠하니까 원래 농구장은 이렇게 하얀색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사라졌어. 다 칠해버렸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도망가자! 에라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근데 어디서 아까부터 빵빵 소리가 들려? 여기 버스도 있지롱. 잠깐, 저기 전철 지나간다. 전철! 저것도 왠지 칠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다음 지역에 가면 할 수 있다. 저거 설마 다 칠하라는 거 아니야? 빨리 가볼까? 그래, 일단은 다음 지역 가보자. 고고! 이거 버스도 해줘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다음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전철? 전철은 다음이구나. 그 다음이 전철이야? 여기는 뭐야, 이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공장이네? 공장이야? 와, 이거 언제? 점점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손가락이 아픕니다. 일단 열심히 페인트질 해줄게요. 쓱싹싹싹. 잠깐, 다음 주 가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지? 75만 원. 75만 원? 와, 진짜 다 칠해야겠다. 와! 으짜, 여기 위에도 칠해줘야 되나? 칠할 게 엄청 많잖아. 이걸 둘이서 다 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벽돌 어디 갔지? 여기 있어. 저 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와, 칠할 거 많다. 칠할 거 엄청 많아. 근데 돈은 잘 들어와. 기다려라, 전철. 내가 곧 금방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저 그냥 가는데? 또 올걸? 그럼 저거 왔다 갔다 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야, 설마? 아니, 이런 고생길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쓰레기통도 전부 다 깨끗하게 페인트질 해주세요. 이게 화장실인가? 여기 화장실도 해주고. 근데 나 지금 거의 다 페인트질 했는데 돈이 얼마 안 보였어, 경도야. 그럼 어떻게 가지? 여기 있는 리셋 존이라고 이거를 누르면은 다시 처음부터. 뭐야, 리셋이 되는 것 같은데. 뭐야, 물이 갑자기 차오르더니. 아니, 다시 페인트 한 거 다 사라졌어. 이걸 다시 처음부터 해서 돈을 버는 건가 봐. 아니, 이럴 수가. 일단 돈을 벌자. 쓱싹쓱싹. 모았어. 나도 돈 거의 다 모였어, 격두야. 나도 다 모았지롱. 진짜 힘들었어. 이제 다음 주 가서 한번 전철을 페인트 칠해보자. 드디어. 뭐야, 75만 원이잖아. 749,000원인데. 아, 이럴 수가. 요거 하나 칠하면 좋았어. 가자.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여기 기차역이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진짜? 여기가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다. 일단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펫이나 뽑고 있자. 그래. 펫 하나가 너무 비싼데? 5만 원? 나 한 번밖에 못 뽑아. 아니, 이 정도쯤이야. 아니, 이거 부자야? 블랙캣이 나왔어. 블랙캣. 여기 있다. 블랙캣 레어. 근데 이거 펫 바꾼다고 얘가 뭐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전철 말고도 여기 칠할 게 많네. 여기 일단 올 때까지 이거 칠하고 있자. 와, 여기도 되게 넓다. 이거 돈 잘 벌려. 슝슝. 이렇게 쓱싹쓱싹 해주면 돈 금방 벌려. 드디어 왔다. 싸버려. 기차 들어왔다. 와, 돈 엄청 많이 준다, 이렇게만 해도. 와, 이거 사라지기 전에 빨리 다 칠해버리자. 슝슝. 위에는 칠할 거 없어. 옆에만 칠하면 돼. 이렇게. 이거 뛰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한데? 좋아. 벌써 여기 한 면을 다 했어요? 우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 풀린다. 이거 청소하는 기분 탓인가? 어쨌든 다 칠해버려.
와! 달려 달려! 어, 가기 전에 다 칠할 수 있을 것 같아, 경두야. 나 어느새 한쪽 다 했는데? 어? 벌써? 어. 아니, 이럴 수가. 나 질 수 없다. 빨리! 달리면서 칠하기. 좋았어. 이제 나도 옆쪽만 하면 돼. 빨리 빨리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슝슝! 여기서 뛰면서 해. 오! 좋았어. 나 다 했다. 우와, 완전 깨끗해. 오, 다 했어. 뭐야, 끝난 건가? 색칠 완료. 와, 색칠 완료. 어, 근데 90%밖에 안 했다고? 아, 아직 안 한 데가 조금 더 있구나. 이런 벽도 있고요. 이런 데까지 한번 100% 채워줘 봐야지. 어, 간다 이제. 안녕히 가세요. 뭐야, 99%래. 뭐가 1% 뭘 안 한 거지? 모르겠어. 어, 다 칠했는데. 어, 완벽한데? 이상하다. 와.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페인트 시뮬레이터에 왔는데 이게 아니 그림 그리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청소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게임이에요. 그래도 엄청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격대야, 너 이거 그려준 거니까 모나리자 가져가. 알았어, 고마워. 이거 밖에서 팔면 한 수백만 원, 아니 수십억 원은 될 거야. 오예.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